어떻게 뭐 그런 배우부터 설명해. 아, 자료가 많아.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많다. 자, 일단 그 지금 악플러에 대한 이슈를 다 기억하시나요? 네. 잘 못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대충 사건의 개요를 빠르게 맨 앞에부터 얘기를 하면 한 이게 언젠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한 한두 달 전쯤 저한테 이제 DM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너 여자친구 있으면 내가 하고 소망내서 내가 먹겠다. 너희 어머니 전기톱으로 잘게 퍼즐처럼 잘라서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 진짜 소름 돋아. 너희 여친 아버지도 똑같이 한 다음에 찌꺼기 변기에 버릴게. 그리고 제리 사진한테 강아지 토막내서 인육을 먹고 싶다. 토막? 강아지 토막내면 인육이 아니고 도시인데 인육은 사람의 육신인데. 그러고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얘한테 답장 안 하고 넌 잡는다 내가 두고 보자라고 올렸더니 조롱을 이제 많이 했어요. 잡히겠냐, 어차피 다 차단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거 어차피 부계구 병신아. 니네 집 찾아가서 뭐 니네 엄마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온 거야. 또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왔다. 이렇게 왔고 저 진짜 잡겠습니다 했더니 3일 안에 내가 연락을 줘라 했더니 답장이 왔어.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렸다. 원래 시청자였는데 뭐 우리 생방에서 우리가 하던 얘기가 자기한테 기분이 나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스팸으로 넘어가요. 요즘 DM 보면 알지. DM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다 스팸으로 넘어가잖아. 숨겨진 요청 봐요. 하도 많이 오니까 숨겨진 요청까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3일 안에 연락하면서 연락했는데 왜 연락 안 왔다고 거짓말을 치세요? 나 또 이렇게 DM을 너무... 그래서 메시지가 스팸으로 걸려서 넘어가 있었네요. 번호 알려주세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말씀 못 드린다. 번호는 왜요? 이러는 거야. 대면으로 사과한다면서요. 내가 그랬더니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얼굴 공개한다고 협박을 해서 대면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스타로 연락을 드렸다. 그래서 뭘 사과한다는 거냐? 그러면 그랬더니 무슨 뭐 대면을 꼭 해야만 하나요? 저기요? 막 이러면서 약간 사과할 자세가 안 약간 삐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결론은 그랬어. 어쨌든 얼굴 나가는 것까지 좀 그러면 얼굴 공개 안 할 테니 와서 직접 대면 사과해라. 그러면 고소 안 하겠다. 그랬더니 니 못 믿겠다. 인스타 계정 다 삭제할 테니까 고소할 거면 해보세요. 와 이제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 책임지쇼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누가 그 말 책임지쇼라고 했나요? 그 말 책임지쇼. 정확히 사람, 그랬더니 사람. 계속 이제 빚과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진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키 무시하시네 이제 내가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아니 무시할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경찰서에서 자문 받고 뭐 어쩌죠 하는데 뭐 결국 또 결론 네 애미애비 그리고 또 그리고 네 여친까지 하고 배관에서 내장 튀어나오게 하고 눈알 뽑은 다음에 뇌수 터져 흘러 나올 때까지 머리에 부수고 시체 돼지 사료로 인육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근데 이거 협박 수준 아니야? 진짜 진짜.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 너 잡겠다. 사실 이때는 좀 화가 났지. 그러니까 이 새끼 한번 잡아갖고 만천하에 내가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다. 진짜 한번 보자라고 했었고. 그러고 제가 경찰서 이렇게 다 갔어요. 이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엔 사실 못 잡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무 늦게 막 바빴고 늦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료를 인스타에다 요청했더니 인스타 안 된다. 뭐 이미 자료가 다 날라갔어. 탈퇴를 하면은 보관을 내가 알기로 일주일인가 15일인가 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보관을 안 하는 거야 데이터. 그래서 혹시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빨리 가야 돼. 아 빨리 빨리. 받자마자 가야 돼.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덜미가 잡힌 게 카카오톡 무슨 뭐 변호사 단체 채팅방 가가지고 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했는데 그 로그가 남아가지고 쫄렸나 봐. 정말 어렵게 잡았어. 와. 얘가 쫄려가지고 약불러가 청담 받았는데 막 오픈 채팅방에서 막 청담을 받는데 아, 그게 또 우리 케찹이가 메일로 그 카톡을 다 캡처해서 나한테 또 보내준 거야. 아, 제보를 해준 거야. 그 단톡방에서 이 사람인 것 같다. 와 소름 돋아. 헐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았어. 형사님도 사실 이 정도는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든 잡으려고 멋있다. 카카오에 연락해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해갖고 잡은 거야. 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잡았다. 검거됐다. 대박. 그래서 다음 주에 조사하기로 했다. 내 조사 받고 어떤 뭐 상황인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했더니 결국 잘 잡았고 부모님하고 왔는데 18살이었어. 아 남자? 남자? 남자 미성년자였고 그쪽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내가 만나기엔 좀 무서운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뭐가 무섭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을까 봐. 무릎 꿇을까 봐. 그러면 당연히 뭔가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 대신 부산입니다. 여기 앞에 대형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 만났는데 그 학생이랑 엄마랑 아빠가 셋이 왔는데 엄마가 부산이랑 뭐 얘기하다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무릎 꿇고 난리가 났대.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카페에서. 근데 그 애의 태도는 어땠대? 애도 뭐 죄송하다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어수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 아, 그래서 애가. 그래서 정확히 이제 팩트는 뭐냐면 그 친구가 학교도 자퇴했고 학생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아빠는 바빠가지고 밖에 계속 일만 다니시고 그래서 혼자 인터넷만 하는 막 댓글 쓰고 그런 거에 인터넷 세상에 그런, 갇혀있는 그런 친구였던 거지. 근데 되게 뭔가 이런 거 들으니까 좀 숙연 뭐 어떻게 그래 이게 사실 이제 그 악플만 봤을 때 진짜 정말 화가 났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반성문을 이제 셋 다 써왔어. 아, 엄마도 써오고 아빠도 써오고 아들도 써오고 그래서 아들은 정말 죄송하다 하고 아버지는 다 제 잘못이다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그리고 아들이 막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진단서까지 다 2022년부터 정신과 약도 먹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한 게 선처 해주면 좋겠다. 그 대신 사회봉사를 100시간을 하겠다. 부사장님이 어물쩍 넘어갈 생각 하지 마셔라. 우리는 만약에 사회봉사 100시간 하고 당신들 와서 무릎 꿇었다고 해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입은 상처뿐만이 아니고 과연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납득을 하겠냐. 안 된다. 다시 생각해서 가져와라. 이 정도로는 선처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만약에 그렇게 그 선처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마 벌금형일 거예요. 아. 그렇다고 뭐 감옥을 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초범이고 처벌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 처벌도 보면 보통 벌금형에 사회봉사 지난 정도가 나오긴 한데 근데 도대체 그 받았다는 게 남지 않아요? 그렇지 전과가 생겨. 전과가 생겨. 그래서 어쨌든 다시 가져와라 했더니 학생이 사과 영상 얼굴 공개한 상태로 보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그 대신 영상을 계속 공개는 안 했다. 우리만 가지고 있겠다. 사과 영상 그리고 사회봉사를 100시간이 아니고 2년 24개월 동안 매주 3시간씩 보통 실제 처벌은 8개월 정도 실제 처벌보다 사실 좀 더 센 시간 훨씬 많아. 그래서 하고 그거를 무조건 문서나 증명서로 우리 회사에 계속 보고 했다는 증명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커뮤니티 다 탈퇴.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어플 깔아가지고 그거 부모님이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전제. 이런 짓 다시 안 하겠다는 전제. 안 할 수 있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요것도 계속 우리 때 모니터링 결과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신분증 전부 다 우리한테 이제 자료 라고 해서 합의를 결국은 했습니다. 정말 그냥 감정 상태로는 사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악플들 그리고 우리 회사 찾아와가지고 회사 문 앞에다가 맞아. I will kill you 아니 그것도 회사 저거 따라가 문 앞에다가 I will kill you 뭐 문 앞에다 온갖 낙서 다 해놓고 막 뭐 니네 죽인다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도 CCTV 따서 알고 보니까 애가 아니고 어른이었어. 근데 그때는 못 잡았나? 아니 안 잡았지 안 그냥 일부러 안 잡고 왜냐면 보복할까봐. 그치 여기 혼자 여자애들끼리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고 그런 경우도 애도 넘어갔고 계속 넘어갔어. 악플 그동안 한 번도 공론 안 했지. 안 했어. 악플도 한 번도 공론 안 했고 그리고 내 차에다가 편지 써놓고 꽂아놓고 가는 사람들도 밑에 지하주차장에 내 차에다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합의의 여부에 첫 번째는 사실 좀 그 두려움이 있어. 왜냐면 만약에 나 우리로 인해 얘가 전과가 생기면 또 돌아서 어디서 살지 모르잖아 나중에, 사실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원망할 수 그런 무서운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 근데 그게 우리 사무실 어디지 뻔히 알고 진짜. 우리 본가 집주소도 뻔히 알고 내 집, 우리 집도 찾으면 솔직히 나온단 말이야. 좀 무서웠어 이제 여기서 무섭다. 내가 진짜 그냥 처벌 그것도 그랬고 이걸 이렇게 합의서를 쓰면 어쨌든 아빠랑 우리랑 커넥션이 생기고 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데 경찰이 그냥 벌금형 때려버리면 사실 우리는 답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찾아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 정도 합의 정도면 사실 전과에만 안 나오는 뿐이지 실제로 받는 처벌 수위보다 더 세야 한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합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근데 사실 못 만나겠어 저는.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 얼굴 한번 봐야 안심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과 영상까지 우리가 받은 거야. 얘 얼굴과 얘 심전이 다 나오는 영상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크리에이터들이 안 불안해할 수 있다. 뭐 여튼 그래서 이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마워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3천원 온전 우리가 받은 건데. 그렇지. 근데 이게 그것도 있고 또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다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드러나는 뭔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얘도 어쨌든 실수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관용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 악플들이나 이제 이런 그 인신공격, 패드립 이런 거를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유명해짐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겸허히 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어서 참다 참으니까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본보기로 이 이후부터는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뽀리니에 대해서 뭐 또 온갖 그 네. 비난 저격글 같은 거 막 쓰던데 비난하는 글들 그리고 뭐 우리 영상이 재미없다고 욕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비난과 인신공격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구독자들 물량 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탈모라고 장난치던 게 구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절대 우리를 평소에 재밌게 보시던 분들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나간다고 해서 절대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다만 문제 삼는 것들은 정말 소수의 심한 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한 나머지 다른 케찹이들이 영상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심한 악플들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고소하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부장님이 직접 만나고 뭐 합의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경찰서 가서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조사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합의 안 하면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처벌받. 왜냐면 범행 증거가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미 네.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뭐 하는지 저희를 까도 되고 놀려도 되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수위다. 네. 네. 아니야 웨이브제인 달지 마. 너요? 정재열 또 그런 거에 화가 많이 나요 지금. 아 요즘 예민해. 잘못 걸려봐.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개차비들 개차비들 하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시청자들도 우리한테 뭐라고 장난치는 것까지는 뭐 얼마든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 요즘 짜증나 죽겠어 진짜. 네 문제야 네 문제.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사건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마포경찰서 형사과 우리 형사님께 진짜 그분 없었으면 해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럼 걔는 없었다. 계속 조롱했을 거야. 맞아.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악플에 관련된 영상 진짜 찍기 싫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무 질문이 많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좀 다시 좀 돌아가서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영상만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무거운 영상은 이제 끝!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괜찮아? 아니 좀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내가 막 그 기분이 나쁘거나 이건 이제 지났어. 그냥 뭐 정신상담 받는 친구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오히려 만약에 그런 받는 친구라 그러면 더더욱 만약에 제가 그런 악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개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여자랑 또 무게감이 다르지. 맞아. 나는 남자잖아. 그래서 어머 어떻게 다리라도 깨겠어. 여자여. 근데 나는 고소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많이. 너네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 싸버려. 김 싸버려. 그럼 안 오길래. 부디 커뮤니티 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그동안 악플 쓰신 모든 분들 이제 앞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이제 좀 그런 거 글은 좀 내려주시고. 딱 3일 드리겠습니다. 딱 디디가 일주일 줬으니까 저는 2주 주겠습니다. 부디 형님.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 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